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불고기 비빔면이라는 제품인데요. 예전에 몇 달 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거랑 좀 저기 몇 달 전인가 작년에 먹었구나. 저 찾아보니까 좀 저 포장 용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. 맛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먹었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별로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류는 9g이고요. 그다음에 포화지방 47%, 나트륨 한 50% 정도 들어가 있고, 뭐 먹는 방법은 뭐 그냥 끓는 물에다가 물 버리고 4분 정도 드시면 되고요. 달콤이 달달한 비빔면 불고기 소스 뭐 넣어서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면발은 컵라면 치고서는 조금 두꺼운 듯한데 일반 그 라면 면발보다는 조금 가늘겠죠. 자, 그리고 어우 건더기 봐라. 건더기가 상당히 좀 실하게 들어있는데, 자, 물 끓여가지고 스프를 나중에 비벼서 같이 버리는 건가? 개봉한 후에 분말 스프를 나중에 비벼서 드시는데 가끔은 헷갈려서 같이 넣기도 하는데 하여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. 건더기는 상당히 실하고 뭐 국물을 뭐 얼마 정도 남기란 얘기는 안 들어있는데 조금 남겨 드셔야 좀 비벼 드시겠죠? 이게 저기 액상 스프도 아니고 이런 스프이기 때문에 뭐 적당량 하시고 나트륨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조금 뭐 덜 비비시는 것도 스프를 좀 덜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스프를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은 조금 안에 좀 면에 좀 간이 별 텐데 요건 좀 그건 없는 거죠. 자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자 한번 비벼서 자 면발은 거의 뭐 그냥 일반 그 라면 면발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아 맛있어 보인다. 자 해서 먹어봅시다. 자 됐고요. 자 이런 식으로 면발이 되는데 그냥 비벼 먹는 느낌이죠. 비벼 먹는 건데 보통 비벼 먹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짜파게티 같은 물론 농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액상 스프로 많이 하는데 그 같이 넣고 끓이진 않아서 그런지 그 좀 면발하고 소스하고 좀 겉도는 느낌? 비빔면이기 때문에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좀 나은 듯한 느낌이 하긴 한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끓이고 나서 물 버리고 나서 스프를 넣고 좀 비벼가지고 조금 그 점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네요. 스프 같은 게 이제 차라리 그 짜장면처럼 이제 액상 스프나 그렇게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? 저도 좀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좀 느글한 느낌도 듭니다. 스프 때문에 그런가? 국물 좀 먹어볼까? 국물은 왠지 그 짜파게티 그런 느낌인데 그냥 뭐 살짝 간간한 정도네요. 자, 그 정도 제품인데 뭐 예전 거랑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제품 있다고 새로운 게 나왔나? 헷갈리지 마시고요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남은 그 저 국물이 좀 아까워서 밥 한 반 공기 정도 비벼봤는데요. 자, 어떨까요? 좀 괜찮다. 오늘 좀 밥이 좀 간간해가지고 딱 요절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아싸리 처음부터 밥을 넣으면 좀 이상하긴 하겠고 면발 조금 남긴 상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국물이 좀 많은 게 좋겠죠. 살짝 있는 게 그렇게 해서 한번 밥 말아 드시기는 좋은 것 같은데 면발 맛은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